우리가 정속형 컴프레시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정속형 컴프레시아는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심이 C인데, 요 단자는 요 터미널을 벗기면은 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써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써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C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R, 그 다음에 C하고 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서로 간에 저항을 보면은 이 코일, 요 안에 있는 코일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즉요 컴프레셔가 전기를 넣으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R하고 C 사이는 R하고 S는 요 C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두 단자 간 저항은 제일 높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S와 R입니다. 2.5 정도가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C입니다. C는 common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 C랑 R을 한번 보겠습니다. 1.2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C랑 S를 보겠습니다. 1.8.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컴프레셔는 나름대로, 사용이 가능한 컴프레셔입니다. 그죠? 그렇게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고 컴프레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예를 들어서 컴프레셔가 그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는 요세 단자를 측정함 봄으로써 이 컴프레셔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연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절연 테스트는 컴프레셔 안에 코일이 혹시나 소선이 돼서 밖에 있는 이런 케이싱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메가 테스트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 테스트기에서 이렇게 보면 500볼트를 넣습니다. 대신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전압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케이싱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돌려놓고 플러스 극을 각각의 코일에 500볼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이쪽으로 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코일 안에서 전압이 돌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에 있는 코일이 이 케이싱과 닿아 있다면, 즉 소선이 되어 있다면은 케이싱으로 이 바늘이 붙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C. 문제없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R, 잠시 떨어졌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S. 예. 그래서 요 컴프레셔는, 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